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화가였던 이중섭 작품을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섭의 작품은 뭔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화가 이중섭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던 소, 닭, 어린이,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동화적인 표현이 특징입니다. 또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표현한 화가인데요. 특히 그의 그림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일제강점기 나라의 서러움을 표현했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며 행복한 그림을 상상해서 그렸다고 해요. 그중 대표적인 작품인 도원을 오늘 따라잡아 볼 건데요. 노란색 배경에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작품 따라잡아 볼까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도화지, 도안, 가위, 풀, 채색 도구입니다. 도화지 밑에 다른 도화지나 매트를 깔고 채색하면 책상에 묻지 않고 깔끔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